오르락 내려가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. 좋잖아. 아니 또 뭐 판트러 듣는 노래 듣고 싶으실 때는 또 마실터 가시고 또 인터넷으로 다 틀어주면 돼.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. 통기타는 성향을 조절하잖아요. 네네. 네. 많이 좀 더 혼음을 좀 자제하고 네. 절제해서 절제. 네. 좀 뭐 천연사랑 같은 경우는 네. 좀 웬만하면 좀 피하지 않나요?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. 네. 가보죠. 천연의 사랑 갈까요? 그럼 신청이 뭐 무슨 뭐 말이 많은. 천연의 사랑 박원규 씨 버전 좋아하시나요? 이영애 씨 버전 좋아하시나요? 이영애 씨 걸로. 네.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 곡입니다. 이영애 씨 거 연달아서 한번 불러주셨을까요? 연? 그냥 이영애 씨 걸로 할게요. 뭐 연달 연달아까지. 네. 연달하지 마세요. 아, 저 오빠 또 까칠해서 말 안 들으면 또 한 대 맞을 것 같아요. 아, 형님, 한 번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형님 저기 팝송 신청할 거야 아마. 네네. 팝은 잘 안 부르는데 아는 곡이면 전해드릴게요. 아, 네. 모든 노래는 장르 뭐 시대에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못 전해드리면 여기 복수로 그 복수를 틀어드리기도 하니까 듣고 싶은 노래는 말씀하세요. 네. 이영현 씨 버전으로 신청해 주신 곡. 네. 이 노래를 이영현 씨 버전으로 불러달라고 하신 분은 제가 여기 가게 오픈한 이래로 처음이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냥 다들 박완규 씨 버전으로 하시던가 신청곡 잘 안 하시는 곡인데. 근데 궁금한 게 오픈한 지 몇 년 됐어요? 오픈한 지 6년. 네. 아 그래요? 네. 6년 됐습니다. 네. 아 진짜 안 뛰었던데. 네. 내가 그래서 간판에 네. 불이 없냐고 그. 아, 간판에 불이 이제 오래돼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가게가 두 개라 합쳐서 조금 큰 데로 이렇게 조금 멋있게 좀 꾸며볼까 해서 저기다 돈을 못 드리고 있어요. 간판도 이제 바꾸려면 아, 이사하시는 돈 들어야 되니까. 그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 중이에요. 두 개를 합쳐서 좀 큰 데로 할지 여기를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할지. 그거 중요한 거. 맞아요. 여기서 큰 걸 옮긴다고 하면은 아니 옮겨도 안양에서 할 거니까. 네. 옮긴다고 하면은 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수다.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. 와, 그죠? 중요해. 네. 중요하죠. 옮기는가? 저희 가게를 어디로 옮기느냐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.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예. 그 인터넷에다 저희 가게 이름 치시면 항상 바뀐 그걸로 나올 거니까요. 혹시 제가 옮기더라도 아 그렇죠. 요부구는 아니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어디로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올 여름을 날지 뚝거리지 마. 아무튼 신청해 주신 곡 이영현 씨의 천년의 사랑 전해드릴게요. 저버린 데도 불꽃처럼
잊어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.